그들의 얘기가 처음 우리에게 전해진 건 2년 전 남편의 죽음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아내의 제보였습니다. 제가 배우자랑 8년 동안 연애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말 부부식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중간에 반찬 갖다 줄 때나 아니면 주말에는 꼭 보거나 놀러 가거나 했었고 2019년 여름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다 남편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빙 했구나 이러고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자 하고 뒤돌았다가 그 짧은 순간에 이제 뒤돌아봤는데 물결이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 일 이후 남편의 사망 보험금 문제로 보험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제보자. 제가 금감원에 지금 민원 신청 넣어놨었는데 보험사 측에서도 뭐 금감원에 답변할 테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더라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험금을 노리고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도움을 청했던 제보자는 첫 통화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중단하고 몇 개월 후 우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우리에게 연락을 해오기 이전에 작성된 댓글 그 내용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폭포. 이곳이 이름난 이유는 바로 절벽 위 다이빙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빙을 즐길다는 이곳에서 제보자의 남편은 어떻게 사고가 났던 걸까? 우리는 제보자인 아내 이 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누구세요? 아, 저 이은혜 선생님 맞으시죠? 네네. 좀 시간이 몇 달 지나서 어떻게 정리 되셨는지 해서요. 가평경찰서에서는 내사 종결이 된 거고 네. 뜬금없이 일산경찰서에서 그렇게 오더라고요. 보험사에서 네. 저를 막 살인 및 모순 그걸로 걸었더라고요. 관할 경찰서가 변경되면서 억울하기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제보자. 처음 제보 때와는 달리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우린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을 수소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친누나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혹이 많은 사건이었어요. 상여비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핵심은 그거예요. 상여비는 수영을 못해요. 한 남자의 죽음을 두고 그의 아내와 친누나가 서로 다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지인분들 오고 그때 이제는 모든 게 조금씩 알게 된 게 많으니까 아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드는 거죠. 상엽 씨가 11살 나이 차가 나는 그녀와 결혼한 건 2016년 가을경이라고 했습니다. 상엽 씨 집에서 받은 1억 원과 대출 4천만 원을 더해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한 두 사람은 상견례나 특별한 예식도 없이 이듬해 봄 혼인신고로 법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5개월 뒤 상엽 씨를 피보험자로 아내는 보험 4개 가입했습니다. 설계사분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먼저 한 6억짜리를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빠가 저한테 보험을 자기도 들어야겠다. 보험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건 좀 그렇다. 매달 보험료는 계약자인 아내가 납부해왔고 남편이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게 돼 총 8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단지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게 아내를 억울한 피의자로 만든 걸까? 상엽 씨보다는 11살, 12살이 어렸던 아내의 친구들. 사고가 날 무렵인 밤 8시경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 외에 다른 목격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상엽 씨 가족들은 그날의 사고가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엽이 등에다가 칼 꼽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년 정도 연애를 하고 2016년 신혼집까지 마련했던 두 사람.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낯설어 보이는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부장이 수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수원 쪽에. 근데 이제 여자분이 사는 데는 여기 인천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하는데 같이 안 살고 따로 살아. 여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어디야? 나 지금 큰 집. 아이고. 신장이라고 아니요. 큰 장 같구나. 그래 들어가서 푹 쉬어. 결혼 후에도 연인처럼 지냈다는 부부. 장거리 여행을 할 때면 종종 아내 친구들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사고 날은 아내 친구들이 물놀이에 상엽 씨가 갑자기 합류하게 된 거라고도 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로 소개한 남성 조현수와 또 다른 두 커플까지 총 7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계곡에 도착한 때가 일요일 오후 3시경 다이빙과 수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다른 물놀이객들은 하나둘 철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 이 씨에 따르면 밤 8시가 넘은 누군가 마지막 다이빙을 제안했고 남편 상엽 씨를 포함한 세 남자가 절벽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두 친구가 먼저 다이빙을 했고 얼마 후 남편 상엽 씨도 따라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거기 있던 네 명 다 허우적거리는 걸 아예 못 봤어요. 거기 있던 네 명 다요. 떨어진 걸 보고 얼굴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걸 보고 아 네? 앞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 뒤돌았던 것 같아요. 물 밖으로 나올 줄 알았던 남편이 아주 잠깐 사이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허우적대는 모습도 살려달란 외침도 없이 일행들이 돌아봤을 때 수면 위는 이미 잔잔했다고 했습니다. 밤 8시 24분 119 최초 신고 이후 물속에서 상엽 씨를 구조하기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발견했을 때 심장은 멈춰 있었고 사망 소견은 익사였습니다. 부원 감정서를 통해서는 사망 원인이 명확히 익사다. 이거 이외에는 이 부검 결과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볼 때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게 1차 수사의 결론. 우린 사고 당시 일행 중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한 명의 목격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상엽 씨가 눈에 보이지 않자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던 최 씨였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네네, 아 제가 진짜 속에 잡아드려서 좀 죄송해요. 아, 네,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락 안 해요, 그냥요. 그 일행들과 지금은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최 씨. 최 씨는 사망한 윤상엽 씨와는 그날 처음 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동행도 현장에 도착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친한 오빠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소개 처음 해줬을 때. 일행들이 그에게 다소 무안을 주는 상황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격이 없이 친해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기 전까지 그가 이 씨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진짜 복잡했어요. 남편이랑 소리 딱 듣고서 근데 제가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엽 씨 죽음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본 것만으로 봤을 때는 네. 윤상엽을 일부러 살해했다라고는 보기 힘드신 거죠? 네, 그렇게 보면 힘들어요. 누가 봐도 다 사고로. 그날 계곡에서 최 씨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마지막 다이빙을 제안한 건 아내 이 씨. 미은이가 이제 오빠도 뛰어라고 했는데 이제 싫다고 안 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구명 조끼가 바닥에 있었던 거를 미은이가 입으면서 그럼 내가 뛸게. 그분이 아니야 그냥 내가 뛸게 해가지고 남자 셋이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남자들끼리 뭐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어 뭐 이런 말들이 좀 자극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죠. 하지만 두 남자 다음으로 상엽 씨가 뛴 것은 맞다고 최 씨는 기억합니다. 누가 밀거나 강제로 입수시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입수 후엔 분명 상엽 씨의 몸이 떠올랐고 수면 위로 얼굴과 팔까지 올라왔던 걸로 그녀는 기억합니다. 왼쪽 페어인 거죠. 그쪽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펴치는 제스처 같은 거기까지 딱 보고서 이제 물로 아예 다 나와서 저보고 담배를 달라고 해가지고 담배를 찾고서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딱 뒤에서 악소리가 들렸거든요. 악소리? 네. 안지 악인지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이 기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첨벙첨벙하거나 아예 안 들려서 그게 네 그게 더 이상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소리라도 지르고 막 허우적거리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네. 어떻게든 했겠죠. 근데 저희가 이미 봤을 때는 완전 네, 안 보였어요. 아내의 기억과 최 씨의 기억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비명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은 상엽 씨의 다이빙 지점 근처에는 남성 일행이 있었습니다. 튜브를 타고 있었고 제가 이제 튜브를 빼라고 튜브를 이렇게 낀 채로 헤엄치고 네, 이렇게 낀 채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 답답해가지고 오빠 튜브 빼시라고 오빠 튜브 빼요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그 순간 A&A가 저 눈을 빨리 빨리 하면서 네, 올라간 걸 따라오라고
조 씨가 튜브를 벗고 헤엄치기 시작했을 때 아내 이 씨는 그녀를 불러 자리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언덕 위까지 올라가 구명 튜브를 챙겨 돌아왔을 때 수면은 이미 고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상엽 씨가 사라진 쪽으로 헤엄쳐 갔던 조 씨의 위치가 자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멀어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날 두 사람의 행동을 더욱 곱씹어 볼 수밖에 없었다는 최 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관계는 뭐였어요? 사귀는 사이. 처음부터 그냥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을 앞에 두고 둘이서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여행을 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왜 굳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 아내 이 씨의 오랜 친구라던 남성 조 씨. 그는 아내 이 씨와 상엽 씨 모르게 만나오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상엽 씨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을까. 결혼 당시 인천에 전세로 마련했던 신혼집을 두고 상엽 씨는 사망 전까지 수원의 반지하 월세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지금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이은혜 아니야 또? 때뜸 아내 이은혜의 이름을 꺼내는 집주인. 그날 봤는데 내가 CCTV를 봤거든. 가방 메고 누굴 기다리더라고. 사장님께서 CCTV를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봤더니 나한테 더 이상 얘기 못한다니까 개인적인 얘기가. 집주인이 봤다는 장면은 대체 뭘까? 사실 그는 경찰 요청에 대비 CCTV 하드디스크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CCTV에 촬영된 장면은 무엇이었을까? 이미 지워져버린 그날의 기록들이 서서히 복원되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복원된 파일은 총 20만 8천 개. 우리는 그중 사고 당일부터의 영상 3만여 개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있다. 6월 30일 물놀이를 가기 전 아내를 기다리던 상엽 씨 모습입니다. 얼마 후 상엽 씨 명의인 승용차를 조현수가 운전해 나타납니다. 그 후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엽 씨. 그런데 이틀 후 새벽 집 앞에 흰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내 이은혜와 내연남 조현수. 아내는 상복 차림입니다. 상엽 씨 집으로 들어간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건 약 40분 후. 들어갈 땐 없었던 점퍼가 아내에게 들려 있습니다. 상엽 씨의 발인이 있었던 7월 3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밤 9시경 조 씨가 이번에는 다른 여성과 함께 상엽 씨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후 그가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옵니다. 상엽 씨의 장례 기간 중 조 씨는 왜 상엽 씨의 집에 반복적으로 방문해야 했던 걸까? 조 씨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조현수 씨 핸드폰 맞을까요? 네네, 누구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 SBS 방송국의 김영태 PD라고 합니다. 사고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명쾌하게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그거는 경찰서에서 할 일이지 거기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저는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대로 다 떳떳하게 나가가지고 조사받았는데. 지난해 가평경찰서에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아내 이은혜는 거짓 반응, 조현수는 판단 불가 반응이 각각 나왔다고 합니다. 상엽 씨 집에 남아있던 물건 중 눈에 띄는 건 여러 장의 부동산 채무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연봉이 6,400만 원이 넘었던 상엽 씨가 2018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기록도 발견이 됐습니다. 상엽 씨와 사귄 후 친정집을 돕는다는 이유로 상당기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아내 이 씨. 저희 집이 많이 가난하고 안 좋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네. 오빠가 많이 도와준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좀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서 여행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네, 빚이 좀 생겼죠. 우린 과거 아내의 주소로 등록돼 있던 동네에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할 남자가 있다. 결혼할 남자하고 결혼식을 할 거다. 그래서 설마 뭐 잠깐 만나는 거겠지. 근데 정말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연구원님이 몰랐을 겁니다. 결혼하는 거. 상엽 씨와 사귀고 있던 2015년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까지 올렸다 파혼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상엽 씨가 이은혜와 결혼 발표를 한 건 그로부터 몇 개월 뒤였습니다. 상엽 씨는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던 걸까?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는 상엽 씨. 결혼하기 뭐 전? 네, 오래됐죠. 그때 뭐 한 3, 4억 뭐 모았다고 그대로 이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큰 돈은 아니었고 뭐가 50만 원만 빌려줘. 돈도 많이 모으고 그런 친구도 제가 뭐 50만 원 왜 필요했을까.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물론 금융권의 채무가 늘어나던 시기, 상엽 씨 계좌에서는 아내 친구인 김모 씨에게로 2년간 약 3,6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도 확인됩니다. 기이한 일은 이 궁핍했던 시기에도 두 부부가 해외여행을 다니곤 했다는 점입니다. 상엽 씨 부부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걸까?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상엽 씨가 피보험자였던 보험들 역시 미납으로 수차례 해지될 뻔한 상황이 반복되며 계약이 간신히 유지되어 왔다고 합니다. 유독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치료했다 살리고 뭐 이랬던 거죠. 두 달 연차가 되면은 이제 보장이 사라지는 게 맞아요. 치료 직전에 뭔가를 납부하시고 치료 직전에 뭔가를 납부하시고 이거는 어떻게든 보험을 유지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의지? 상엽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은 2019년 6월 30일 밤 8시 24분.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우편물을 하나 확인을 했는데 뭐 안내장이에요. 보험료가 뭐 몇 개월간 미납이 됐으니 7월 1일부로 실효가 됩니다 라는 안내장이에요. 7월 1일에 보험이 실효가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불행했던 그날의 사고는 보험 실효를 불과 4시간 남짓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엽 씨는 그날 어떤 과정을 거쳐 익사한 걸까? 우리 목격자 최 씨의 증언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외마디 비명을 듣고 돌아봤을 때 현장에 있던 다섯 사람의 위치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튜브를 낀 채 다가가다가 최 씨의 소리를 듣고 튜브를 뺐다는 조 씨. 그런데 현장에서 상황을 재현해보니 다소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튜브를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걸 왜 생각을 못했는지. 그리고 그날 상엽 씨의 다이빙 이후 목격자 최 씨가 보지 못한 시간의 공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이 씨와 함께 구명투비를 가지러 갔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두 여성이 돌아왔을 때 조 씨는 허리 정도 깊이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내려왔을 때는 저희 쪽을 보고 있었죠. 조원수가 고개를 돌려서 이러면서 형이야 형 안 보여 형 안 보여요. 그냥 옆에 이렇게 옆으로 서 있었어요. 옆으로. 옆에 튜브도 있고 그다음에 다가오시는 분이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뭔가 이렇게 안 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법의학자 역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다소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포말이라는 건 숨어야 되고 다시 들어오고 막 계속 이렇게 내가 살려놨던 자구책이거든요. 기도에 포말이 있다는 것은 올라와서 몇 번의 숨을 쉬고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허우적대는 모습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이 포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날 상엽 씨 죽음은 정말 모두에게 갑작스럽고 불행한 사고였을까? 그가 일기처럼 썼던 글 중에는 이런 문구가 남아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렇게 크게 미안하진 않아. 나 빈자리 못 느낄 테니까. 아마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 항상 바쁘니까. 자신의 장례식에조차 이은혜 씨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로서의 어떤 도리를 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그 무리들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요구하고 부당하게 뭐 어떤 것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은 했을 가능성 매우 높아요. 근데 그거에 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은혜라는 사람에게 마치 길들여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상엽 씨의 마지막은 가난하고 또 외로웠습니다. 그가 떠난 빈자리에 지금 8억 원의 보험금이 남겨져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제 너가 너무 이뻐서 나쁜 천사가 너를 질투해서 너한테 이런 병을 준 거다. 아픈 딸에게
아빠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해. 우리야. 하지만 아빠는 딸의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자신의 딸에게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친구한테 수면제 왜 줬어요? 비극의 시작은 부모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두 딸의 만남에서부터였습니다. 언니 집에 X랑 놀아도 돼? 안 돼. 왜? 1년도 거의 넘게 연락을 안 한 애랑 무슨 연락을 해. 안 놀아잖아. 학교에서 찢어졌기 때문에. 하늘이에게 갑자기 연락을 내 만나자고 했던 친구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친하게 지냈지만 서로 다른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1년 넘게 만나지 않았던 초등학교 동창 헤라였습니다. 저는 어떠냐면 그 집에 누구 있는데 놀러 갈 건데 오빠 있니? 아빠 있니? 뭐 좀 물어봐요. 돈 그런 주면 가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안 갈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날 두 아이는 어딘가를 가다가 헤라의 제안으로 잠시 집에 들린 듯 보입니다. 머뭇거리던 하늘이가 헤라의 집에 들어간 건 12시 20분경. 그리고 20분이 채 되지 않아 하늘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2시 37분에 엄마, 나 DVD방 가도 돼? 안 돼. 학생이 DVD방을 어떻게 가? 갈 만한 데는 못 돼. 왜 나는 안 돼? 안 돼. 엄마, 이러면서 전화 끊겼어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친구가 건넨 음료수와 영양제 속의 15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양의 수면제가 녹아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3시간 후 잠든 하늘이와 아빠만을 남겨둔 채 헤라가 집을 나섭니다. 전날 미리 약속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각 통연락이 없는 딸이 걱정된 하늘이 엄마가 전화를 합니다. 5시 7분 정도인가 5시경에 우리 딸한테 전화했더니 이미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7시가 넘을 때까지 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걱정된 엄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영학의 딸 헤라였습니다. 네가 어디 있니? 아, 예, 만났는데요. 2시에 헤어졌어요. 아, 우리 동네 앞에서. 하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에 엄마는 다시 한 번 헤라에게 전화를 합니다. 친구 만나러 가야겠다고 급하게 갔어요. 어디 간다는 얘기 없고? 네. 너무나 태연했던 헤라의 목소리에 그것이 거짓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하늘이 부모. 하지만 그 시각 하늘이는 헤라의 집에서 수면제에 취해 자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부모는 112에 실종 신고를 한 후 지구대로 와서 신고 서류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지구대 경찰관이 1시간 정도 순찰을 돌았지만 성과는 없었고 하늘이는 이영학의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종 신고 후 13시간이 지날 때까지 분명히 살아있었던 하늘이. 그런데 왜 구하지 못했던 걸까? 경찰분들이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10월 1일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시각. 약에 취해 만 하루를 잠들어 있던 하늘이가 드디어 깨어났고 결국 이영학에게 살해당했던 겁니다. 하늘이를 살해한 지 5시간 후 이영학은 친구를 만나러 간 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한 뒤 하늘이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딸과 함께 차에 싣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강원도 영월. 그곳에서 인적 드문 산길을 찾아가 하늘이의 시신을 유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4시간 후 실종사건 수사팀의 경찰이 처음으로 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실종 신고 후 무려 24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를 만나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건 10월 2일 점심 무렵. 신고 후 36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31일에 우리가 신고를 해서 아침에 와가지고 마지막에 누굴 만났는지 CCTV 한 2시간 뒤져보더라도 그 아이를 통해 집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살려서 찾을 수 있었다고. 결국 실종 후 일주일 만에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하늘이.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합니다. 아, 이게 뭐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이제 경찰서를 항문을 하는 건 평소 항문이 있으면 또 말 더하는 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죽음.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제2의 희생자, 제3의 희생자가 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영학과 딸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지난 2005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반 지하 단칸방에서 아픈 딸을 키우며 힘겹게 살고 있었던 젊은 아빠와 어린 엄마. 나한테 병을 주고 나한테 병을 유정된 거니까요. 내 잘못이니까 내가. 자신의 희소병이 딸에게 유전됐다며 도와달라 호소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어려운 이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방송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치킨 가게를 개업한 건 물론 온 가족이 토크쇼에 출연해 딸의 수술비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네 차례 수술 받았는데요. 이걸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금니 아빠구나. 예. 그렇게 어금니 아빠로 불리며 지난 10여 년간 수십 회가 넘는 방송을 통해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아빠로 알려졌던 이영학. 늘 딸 얘기만 하면 눈물을 흘렸고 자상한 아빠였던 그가 왜 갑자기 딸과 같은 나이의 여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으로 돌변한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0월 1일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혹시 방송이 그를 변하게 한 건 아닐까. 우린 이영학의 과거 모습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방송의 도움으로 개업을 했던 치킨 가게에서 일했던 미라 씨입니다. 초반에는 매일매일 매장 와서 청소 열심히 하고 그냥 계속 처음에는 그랬는데 좀 중후반에는 그냥 거의 농장도 거의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다 가게에 나오기라도 하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앞에서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생각이 오면 손질을 좀 해야 돼요. 가게 같은 거 있는 자리 받은 거 중간에 사람들이 뼈가 이렇게 째주거든요. 이제 그거 보면서 뼈가 닮지 않았냐고. 그의 동창들 역시 자신들이 아는 이영학은 중학교 때부터 문제 있는 언행을 했었다고 기억합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요만한 여자아이 초등학생을 맛있는 거 사주면서 데려다가 다 성폭행을 했다는 거죠. 이런 기억을 가진 사람은 동창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그 중학교 2학년 아무리 교복에다가 여자 자랑을 하고 다니는 애들한테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거 사실이에요. 또 아들은 문제아였고 당시 부모는 학교 운영위원을 맡았던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걔네 집이 무정부에서 되게 잘 살았어요. 외제차가 지금 그 두 대가 다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앞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영학의 엄마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고 부모가 이혼하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부인을 만나 딸을 낳았을 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생활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후원금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세탁기며 TV며 그런 가전제품 싹 바꾸고 차, 쏘나타, 며칠 있다가 또 코란도가 바뀌고. 경찰 수사 결과 후원 계좌로 들어온 돈만 2005년부터 받은 게 12억 후반으로 확인됐어요. 이 중 딸의 수술비로 쓴 돈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남은 돈은 과연 어디에 쓴 걸까? 일부분은 외모 치장에 쓰였습니다. 부부 모두 처음 방송에 출연할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성형 수술을 했고 이영학은 물론 부인 역시 고가의 비용이 드는 전신 문신 시술을 받았던 겁니다. 현재 밝혀진 이영학의 범죄 경력은 전과 11범. 하지만 대부분 사기 등으로 성폭력 전과는 없습니다. 피의자 이영학은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왔던 딸 A의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적 욕구가 강하고 집착이 심했지만 성폭력 전과는 없던 그가 갑자기 성범죄 살인범으로 돌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정 무렵 한산한 주택가 골목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 5층 건물에서 사람이 추락했던 겁니다. 떨어진 사람은 바로 이영학의 부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이영학의 부인은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추락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영학은 그날 아내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걸 증명하려고 자살을 했고요. 부인이 8년간 자신의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최근에 그걸 알았고 사망 당일 또다시 성폭행을 당한 뒤 죄책감을 못 이겨 자살했다는 겁니다. 이영학의 의붓아버지 경찰 수사 당시 며느리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이영학의 계부. 내가 지금이라도 죽고 싶은데 내가 억울해서 못 죽겠다. 다 이거 바뀌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들 다 불러놓고 내가 기자회견하고 나올까. 그런데 지난 25일 이영학의 계부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진실은 뭘까? 부인이 사망한 직후 마치 증거를 남기기라도 하듯 참혹한 아내의 모습을 촬영했던 이영학. 내 아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애가 내 마누라가 이렇게 됐는지 검사가 보고. 그런데 아내가 사망한 지 3일 만에 성인용 채팅 사이트에 동거할 여성을 찾는 글과 사진까지 올렸던 겁니다. 딸의 후원을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해 슬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립니다. 하지만 부인이 사망하던 날 CCTV에 포착된 그의 모습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편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당시 부인의 추락 사실을 신고한 것은 지나가던 목격자. 이영학과 딸은 3분이 지난 후 구급차가 오기 바로 전에 내려옵니다. 그런 느낌? 구급차에 함께 타는 건 고사하고 아내를 실은 구급차가 떠나는데도 전화만 했던 이영학. 그랬던 그가 카메라 앞에서는 아내의 죽음을 얘기하며 울먹입니다. 그걸 오히려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어떤 진실? 그가 밝혀달라고 주장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추락 날의 CCTV 영상입니다. 동 트자마자 핏자국을 지우러 온 남자. 그는 이영학의 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려의 차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표백자까지 뿌려가며 꼼꼼히 바닥을 닦습니다. 게다가 잠시 후 이영학이 도착해 형을 도와 핏자국을 지웁니다. 심지어 딸까지 데려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많은 죽었으면 병원 여원실에 가 있어야지 왜 거기에 닦으러 오냐는 거지. 닦을 시간이 됐어. 이들이 지우고자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영학의 모습만큼이나 의문스러운 건 부인의 모습입니다. 추락 직후 부인에게 다가와 뭔가를 유심히 살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옷이 올라가 있었어. 쫄티 내 가슴에까지 올라 있었다. 내 가슴까지도 봤으니까 물씬 온몸에 물씬이더라고. 추락 당시 상의는 물론 하의의 일부분도 벗겨져 있었던 이영학의 부인. 추락 전 CCTV에 찍힌 부인의 옷은 추락할 때 벗겨질 만큼 헐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벗고 뛰었다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일부러 위를 걷어올리고 추락에 의해서 자살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경험도 못 해봤고요. 그리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본 적도 없고요. 이게 윗옷이 올려져 있었다 그러면 사망 전에 뭔가 다른 이벤트가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 이영학 역시 내려오자마자 부인의 옷부터 수습했다고 합니다. 옷부터 내렸다니까 이렇게 옷을 내리고서 울더라고. 그날 이영학과 딸이 감추고자 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현재 경찰은 이영학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킨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주방 아저씨
실제로 인터넷에 1인 마사지 샵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던 이영학. 경찰은 이영학의 살해 동기가 성적 욕구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그가 굳이 딸의 친구를 불러 욕구를 해소하려고 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이영학의 성적 취향이 남들과 다를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완전한 형태의 소아성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혼합된 형태, 즉 다시 말해서 본인의 어떤 성적 욕구가 제한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서 10대 어린 소녀들에게 접근을 하는 소위 그 상황적 아동성 학대범의 성향을 갖고 있다. 실제로 그가 SNS나 인터넷에 올린 글들은 이영학이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소녀들에게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친구에게 아빠가 시킨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준 뒤 잠든 친구를 두고 밖으로 나갔던 이영학의 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했는데도 그 아빠의 요구대로 그 자리를 피해주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일이 이미 아이한테 익숙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얘도 아버지 같은 악마는 괴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나마 이 10대 여자애가 할 수 있는 건 친구를 그나마 보호하기 위해서 약을 더 주는 거 정도? 그거 이상은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신을 유기하러 갈 때 역시 친구의 시신이 든 가방을 차에 싣는 등 아빠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딸. 겉으로 보기에는 끔찍한 범죄의 공범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밝고 쾌활한 15 소녀지만 어린 시절부터 희소병을 앓으면서 자신과 같은 병을 가진 아빠만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속에 성장했던 딸. 따라서 딸에게 아빠는 학교에서 배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존재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아빠하고 분리독립해서 세상을 자신만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빠의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얘가 정말 범죄자로 계속 자라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시점이거든요. 이영학의 딸이 살인의 공범인지 아버지의 범죄자로 키워진 또 다른 피해자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이영학의 딸이 엄마의 죽음과 친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격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그알 외전 7번째 시리즈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그알 외전 시리즈를 통해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 그 사이에 숨겨진 범죄자들의 심리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본다. 라고 들었거든요. 네. 언뜻 보기에는 아 이게 전혀 별개의 사건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들 중에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범행 과정, 또 범행 대상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결심 이런 등등이 굉장히 유사한 그런 그 사건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걸 좀 파악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는 반드시 그 행동의 이면에는 그 심리적인 그 작동에 의해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심리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한데 첫 시간 함께 이야기해 볼 사건이 바로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두 차례나 방송했던 그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인 거죠. 저희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사건일 텐데 교수님께서 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 피해자 윤 씨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 지인들이 같이 물놀이를 가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 다이빙을 한번 하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세 명이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다이빙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이제 물에서 떠오르지 못하고 숨진 사체로 발견됐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긴 했어요. 네. 했는데 익사로 판명이 났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피해자를 보험에 들어놨다고요. 네. 그 보험 만료 4시간 전에 그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험 조사관들이 봤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사실 이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떳떳한 거죠. 왜냐하면 공식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익사로 나왔으니까 난 떳떳하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보험금 8억을 자기 손에 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때 이제 바로 우리 그 아래다가 이 대형 보험사가 아니 계약은 맺어놓고 사고 나니까 보험금을 안 주더라. 이건 뭔가 좀 제보하겠다. 본인이 이렇게 제보한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제보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그 아리 또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여기에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수사를 요구했고 검찰 2차 조사 바로 직전에 이제 도주를 했고 공개 수배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도주를 하다가 17일 만에 지금 검거가 돼서 조사 중인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특이점, 교수님이 보는 특이점은 뭘까요? 제가 특이하게 보는 그 관점은 이 사건이 결국은 보험살인으로 귀결됐지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집안에서의 그 아동학대. 아동학대요? 아동학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요즘 많이 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평 사건 안에? 가평 사건 안에.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네, 전혀 우리가 보통 일반 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아동학대하고 학교폭력이 뭐냐.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첫째 이제 아동학대와 연관돼서는 네. 통상적으로 이제 학대받는 아동은 학대를 하는 그 주체인 뭐 자기 그 친부모나 또는 뭐 보호자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생존을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메시지를 던져요. 네. 근데 이제 피해자 남편 윤 씨가 조연수가 내연남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연수하고 자기 아내인 그 이은혜의 관계를 눈치를 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마도. 네, 왜냐하면 굉장히 기간이 길고 네. 횟수가 빈번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조윤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를 학대하는 그 주체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좀 기용을 받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학대한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그 아동학대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학교폭력과 연관돼서는 조연수하고 이은혜가 이제 30대고 이 피해자 윤 씨 같은 경우는 한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근데 거기에서 찍은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말을 반말을 해요. 그리고 조롱하고. 이은혜가 사실은 아내잖아요. 네. 그럼 자기 남편을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죠. 거기서 예, 제라고 얘기하면서 네. 옆에서 자꾸 그렇게 부추겨요. 같이 놀리고. 같이 놀리고 네. 조롱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수박을 머리로 깨는 그 어, 그거, 예. 그게 있었는데 수박! 바삭 깨야지! 피해자 윤 씨가 당첨이 된 게 아니에요. 가위바위보로 해서. 누가 당첨이 됐냐면 이은혜가 당첨이 된 건데 남편 윤 씨가 대신해 준 거죠. 안경 벗어놓고 머리로 쪼개고. 근데 옆에서 막 이렇게 또 조롱을 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이게 뭐 무슨 학교 폭력에서 좀 취약한 그 동급생 하나를 놔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조롱하고 웃고 떠들고 그래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 영상들이 이렇게 네. 보이네요. 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은혜 본인이 직접
그걸 살고 싶다 제보한 사실인데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을 못 받고 있다면 억울하다고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언론에 제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이 진짜 억울하면 제보할 수 있죠. 본인이 진짜 억울하면. 진짜 억울하면. 일단 공식적으로는 국가기관인 경찰에서 내사정결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떳떳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졌는데 한번 면죄부가 위에 덮어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8억은 눈앞에 있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다가 얘기를 한 것이다. 저도 이제 그 처음에 하는 1편을 봤는데 내연남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게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 제가 내연남이 있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랑 오빠랑 많이 어울렸거든요. 그렇게 계속 같이 놀러 다니다 보니까 그중에 한 명이랑 1월인가 2월쯤에 이제 내연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아마 일반인들과 이연애에 있어서의 그 사고 체계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너무 이게 급한 거예요. 보험금 받는 게 급하니까 할 소리 안 할 소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또는 이 취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말씀 들어보면 첫 번째 이은혜는 억울하긴 억울했던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표면적으로 갖춰진 조건들이 네. 완벽하니까. 그래서 언론도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네. 표면적으로 자수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잖아요. 네. 이은혜는 6시까지만 버텨달라고. 이은혜가 짜놓은 자수 플랜이 있대요. 살인범이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6시에 할 테니까 그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 입을 좀 닫아달라. 약간 그 유사 엠바고 같은 그런 조건까지도 내밀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은혜는 이 언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울렁증 같은 것이 없구나. 황당하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그 이은혜 같은 경우에 뭐 방송국에서 그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어렸을 때 나왔단 그치, 말이에요. 그치.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언론에 있어서의 파격적인 파워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살인 피의자인데 도움 받는 그런 프로에 나왔던 아이였다라는 게 상당히 또 충격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네. 아이. 뭐 나는 다음에 돈을 벌어서 나와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 네. 그것까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괴물이 됐을까? 궁금해요. 어떻게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마 추정컨대 학교로 갔을 때 친구들이 야 너 연예인하고 같이 나왔더라. 그걸 다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의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붕 떴을 거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집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만 보면 집이 바뀐 그 이외에는 자기의 어떤 그 생활 수준이 확 달라졌다든가 이런 거는 없거든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버리면 사람이 굉장히 거기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프로 나왔다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집만 바뀌는 거죠. 집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것을 뭐라고 좀 부르고 싶으냐면 그 신데렐라 그 신드롬. 신데렐라 신드롬? 네. 아주 전형적인 신데렐라 신드롬이죠. 이은혜 같은 경우. 이은혜 같은 경우가 신데렐라가 연애에 가기 위해서 자기는 못 가니까 울고 있었는데 요술사가 나와 가지고 호박을 가지고 마차를 만들고 네. 쥐를 가지고 말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12시가 딱 되면은 다시 와야죠. 오는 거예요. 전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맛보지 못한 그런 것을 맛봤단 말이죠. 사람들의 관심도 끌고 집도 달라지고 TV에도 나오고 본인은 많이 알려진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사춘기가 오거든요. 가출을 하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가출팸 해서 이제 주위의 비행 청소년들하고 뭐 어울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불법 유사 성행이 없어 아주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은혜가 성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보도에 의하면 남성들 고객 명단 관리를 이은혜가 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이게 남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남자들을 선택을 하면 나에게 이게 뭔가 돈이 될까라고 하는 그 범행 대상들을 선택하는 그런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이야기로는 그런 신데렐라 신드롬이란 걸 겪었을 테고 이은혜가 방송을 통해서 이은혜는 그 방송 전과 다르게 이 어떤 신데렐라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하지만 12시가 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시가 돼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신데렐라이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좋은 학생입니다. 저요? 이런 질문을 해주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여기 있는 명치 끝이 찌르르해요. 어떤 느낌이죠? 명치가 찌르르한 느낌. 아주 감동을 받는다. 아 어떻게 이렇게 네. 하나를 아르켜주면은 두세 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힘들고 막 가난하고 이런 삶이었을 텐데 어떤 자기가 주목을 받고 집이 좋아지고 이런 신데렐라를 겪고 나서 그런 경험에서 되게 즐거움을 느꼈는데 12시가 되면 돌아가야 돼. 근데 네. 나는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더 이상. 12시가 돼도.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모든 뭐 방송 출연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요. 소수인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은혜를 보면서 이제 그 전에 뭐 엄영이나 뭐 고유정 이런 또 살인범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수님 봤을 때 어때요? 이런 이은혜와 좀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 그 전에도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여성 범죄니까 여성 범죄자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 그런 사건인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범죄자가 남성인 그런 경우인데 유사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응학 사건이라고 어금니 아빠. 어금니 아빠. 네. 예. 이응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 백악종이라고 하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자기 딸이 똑같이 그 유전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언론에 이제 노출을 시켰고 자신의 유전병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을 포기하지 않고 그 딸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헌신적인 아버지의 상 이런 식으로 이제 남들에게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여중생을 유인해서 살해했는데 그 여중생이 자기 딸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그 범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이 밝혀져서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 거꾸로 쭉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언론에 미친 생활과 그 이면의 생활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뭐 성매매 업소를 운영을 한다든지 또 그 후원금을 가지고 외제차를 사가지고 그걸 개조해서 뭐 판다든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범죄, 성범죄 뭐 이런 것에 관련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 국민들이 마치 그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그렇죠. 배반감을 느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사건만 놓고 보면은 이 이은혜 사건과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범살인이고 네네. 여기는 성추행과 뭐 살인 시신유기까지 했던 다른 성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응학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 것은 여중생의 유인 납치에서 성폭행 살해 시신유기한 겁니다. 이은혜 같은 경우는 남편의 보험살인이죠. 근데 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이응학의 그 범죄 행각 그 이전 단계에 자기 아내와의 어떤 관계 그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응학이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했던 그 어금니 아빠 살인 사건 네. 그게 아니라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이응학 아내의 사망 사건 그 또 이전에 있어서의 아내와의 관계. 관계. 네. 그런 것들을 놓고 비교하면 이 두 사건이 아주 다르게 보이다가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은혜 사건과 이제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는
성과 돈이라고 하는 그 주제어가 있어요. 키워드가 성과 돈. 성과 돈이에요. 불법적으로 뭐 성매매업소를 뭐 운영을 한다. 뭐 그것도 뭐 성과 돈에 이렇게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언론을 이용을 그쵸. 했다. 그 언론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언론의 힘은 아주 이게 그 파괴적이다. 그래서 이 언론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들을 진정한 어떤 그 상대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 철저하게 이용을 했다. 언론에 노출될 때 이영학의 아내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말도 잘 하지 않고 그 순종적인 그런 여성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영학이가 그 많은 후원금을 가지고 자기 아내 온몸에 문신을 시켰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이 아까 그 성매매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또 거기에다가 내보냅니다. 이영학 입장에서는 방송이 나온 지 오래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후원금 같은 게 막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필요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계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남성에게 자기 아내가 성폭행을 오랜 기간 동안에 당해왔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템을 하나 개발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영상을 또 찍어서 이제 경찰에 그 신고를 합니다.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한다면 뭐 합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 과정에서 돈을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보통 일반적인 그 부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배우자를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아주 나쁜 쪽으로 이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염하는 거를 셀프로 찍으면서 또 돈을 후원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더욱 엽기적인 것이 뭐냐면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맞아, 맞아. 스스로 언론 기관에 제공을 한 거예요. 또 이렇게 장례 비용이 필요하고 나는 조금 있으면 병 때문에 죽을 사람이니까 시한부다 이러면서 시한부니까 우리 딸을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배우자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다음까지도 그 배우자를 이용한 거잖아요.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죠. 그게 유사하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저는 이영학 하면 그 중학생 그 살인 사건을 보통 많이 떠올리니까 그렇죠. 좀 아내와 연관성을 바로 생각 못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유사성이 확실히 보이네요. 사실 이제 이연애 사건 나고 난 뒤에 그때 뭐 이영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후원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들 해요. 남을 그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는 지속이 돼야 돼요. 되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연애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나이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은 멘토였어요. 물질적인 후원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후원자하고 좀 이렇게 링크를 시켜줘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혹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가치관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오늘날의 이연애라고 하는 그런 괴물은 탄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영학 같은 경우는 눈먼 돈들이 막 이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리게 돼 있죠.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이렇게 한번 툭 치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오네 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 포함해서 이 사회를 갖다가 불행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방송 PD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필요하지만 할 때 물질적 후원 외에 정말 사람한테 필요한 이 사람 인생에 필요한 어떤 후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회성 방송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방송이야 일회성으로 그치더라도 네. 그 이후에 이 뭐 후원금이 잘 쓰이는지 혹은 이 사람이 잘 살아가는지를 케어할 수 있는 어떤 단체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네, 그렇죠. 연계시켜주고 그까지가 이제 그 방송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한 그알 외전 첫 번째 시간 뭐 익히 알고 있는 사건들이긴 하지만 두 사건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선을 주셔가지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알 외전이 이제 몇 편 더 이어질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몇몇 여러 사건을 두고 그 범죄 심리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전혀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흥미도 없고 되게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해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알 외전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꼭 날카로운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서 어머니와 딸 등 일가족 4명이 20일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꺼번에 실종된 이들은 어머니 김 씨와 22살, 20살, 그리고 14살의 세 딸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통해 2월 18일 밤 김 씨 집에서 가방을 옮기는 남자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 목격을 했어요. 가방을 옮기는 거를 엘리베이터 내에서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갖다가 본 사람이 있어요. 이호성 4번 타자, 볼카운트는 원나스. 네 모네의 실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CCTV 속 남자는 한때 명문 프로 야구단에서 4번 타자로 이름을 알렸던 이호성 씨였습니다. 도대체 가방의 정체는 무엇이며 네 모녀는 어떻게 된 것일까?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째 경찰은 이호성 씨를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한강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남자 사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이호성이 익사체로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신원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은 밤 전남 화순의 한 교회 공동묘지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차에서 봤던 이거 비닐과 가지고 가방. 땅속에 묻혀있던 가방은 모두 네 개. CCTV에 남자가 끌고 갔던 문제의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머니 김 씨와 세 딸의 시신이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망 김현숙, 정진아 및 정혜아는 사인이 경부 압박 등의 질식사로 판단되었으며 큰딸 정선아는 수의 둔기에 의하여 머리를 가격당하여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이 동반된 고도의 머리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국과수에선 한강에서 발견된 이호성의 사체에 대한 부검도 있었습니다. 사인에 관한 부검의 1차 소견은 익사입니다. 사체 경직도로 판단한 것은 새벽 3시경으로 판단했습니다. 유력한 살해용이자 이호성의 시신에서는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호성은 내 모녀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3월 3일 날 삼문사원 과정에서 이호성의 이름을 중앙에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귀는 사이다. 실종 사흘 전 2월 15일 김 씨는 트렁크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해약해 모두 현금으로 찾습니다. 자신의 정기예금 1억 7천만 원을 해약해서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불상자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해서 그 돈을 국민은행 등 5개의 시중은행에 3천에서 3,500만 원씩 분산 예치하였습니다. 그날 찾은 현금 1억 7천만 원은 닷새 뒤 치러야 할 전세금 잔금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을 트렁크에 담아 밖에 대기하고 있던 흰색 승용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17일 밤, 김 씨는 퇴근하기 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직원들에게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실종 당일인 18일 오전,
김 씨는 다시 시중은행 다섯 곳을 돌며 현금을 모두 인출합니다. 그것이 외부 사람들이 본 김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김모 여인하고 또 둘째 딸하고 셋째 딸은 그 평상 복 집에서 편하게 입는 차림이었고 큰 딸은 애칠복 입은 상태. 그리고 그날 밤 9시 20분부터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김 씨 집을 들락거리며 몇 차례 걸쳐 큰 가방을 카트에 끌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 가방들은 화순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녁 11시경 어머니 김 씨의 휴대전화로 누군가 큰딸과 통화를 합니다. 당시 큰딸은 학교에서 뮤지컬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종로 일대에서 마지막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큰딸은 언제 어디에서 살해된 것일까? 일단 그 바지 같은데 보니까 이런 잔디 이거 있잖아, 이런 이파리 이런 것이 다 바지에 묻어있더라고. 풀 이파리가. 그리고 보면은 그 실내에서 살해된 것이 아니고 실외에서 살해된 것 같고, 거기 또 제일 많이 발아냈나 제일 그 상처가 크고 좀 피가 많이 흘렸더라고. 큰딸의 휴대전화 신호가 다시 잡힌 것은 19일 새벽 5시 40분경 전남 화순의 한 야산에 위치한 기지국이었습니다. 이미 새벽 4시 10분 김 씨 소유의 흰색 승용차가 화순 쪽으로 오고 있었고, 다시 7시 19분 화순 읍내로 진입한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화순에서 이호성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받은 전화를 해놓은 놈을 전화기가 걸리니까 나무 있는데 그래서 백색 SM5에서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가서 땅은 조금 탈 건데 제가 연장을 안 가져왔습니다. 필요한 연장을 사갖고 출발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씨가 자신의 차에는 인부들을 태우지 못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차를 아무도 못 타고 혼자만 탔었고 짐이 많고, 그래서 차 뒤쪽을 놓고 봤을 때 검정색 자석용 가방 그것들이 많이 쌓여있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검정색 자석류가 저렇게 많이 있지. 이호성이 탄 차를 따라 인부들이 간 곳은 교회 공동묘지. 그곳에서 그는 길가에 구덩이를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구덩이가 깊이가 1.5m, 길이가 2m, 폭이 1m 정도로 파주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표지선 그것이 서운다고 해서. 땅이 얼어있어 구덩이를 파는 작업은 꽤 오래 걸렸는데 11시까지 2시간가량 일한 뒤 인부들은 후한 일당을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흰색 승용차는 화순을 벗어납니다. 그 이유성이 나타난 곳은 광주 시내. 이곳에서 그는 이모 여인을 만납니다. 14시경에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이모 씨를 만나서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형님 통장에 입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건넨 현금은 실종 당일 김 씨가 은행을 돌며 찾은 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파트 주차장에 김 씨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사라지는 남자의 모습이 다시 한번 CCTV에 담깁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일산 경륜장에 나타난 이호성은 애인이던 차여인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일산 경륜장에서 차모 씨와 만나서 21시 30분경 광주로 간다며 출발을 했습니다. 3월 8일 토요일에는 가방 3개와 편지 하나, 5천만 원 입금된 이모 씨의 우리은행 통장을 주면서 4천만 원은 차모 씨 통장에 입금을 부탁했고 1천만 원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모 씨가 내모녀 실종 사건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 씨가 깊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3월 9일 이호성은 늦은 밤 차여인과 성수대교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신 그는 차여인을 택시에 태워 돌려보낸 후 혼자 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이호성으로 보이는 남자가 김 씨 집에서 가방을 옮기는 모습이 CCTV에 잡힙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지하 주차장에서 김 씨의 차를 주차하고 사라지는 남자가 CCTV에 포착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과연 동일인일까? 제 느낌은 좀 달라 보이는데. 진중하고 침착하고. 예, 자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좀 촐랑, 좀 표현상이 모르지만 좀 이렇게 촐랑거리는 느낌이거든요. 동작 자체가 좀 가벼워 보여요. 예, 가벼워 보이죠. 팔다리 움직임 자체가. 보수 기질이니까 이런 사람의 움직임 같지는 않고 범행에 사용한 차량만 이효성 씨의 부탁을 듣고 그 서둘러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놔주고 돌아온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범행 전체에 대해서 같이 알고 있거나 계획하거나 같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일부에 대해서만 어떤 도와준 그런 어떤 종범 형태의 공범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있다라는 확정은 아직 없다. 김 씨 가족이 살해된 그날부터 이효성은 매우 빡빡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미리 짜여진 스케줄을 소화하듯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후 처리를 해나갑니다. 특히 화순 안매장터에서 인부들을 돌려보낸 뒤 이 씨가 머문 시간은 불과 30분. 그 시간 동안 과연 이 씨 혼자 사체를 묻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아니 이게 돌부터 돌부터 빼버린다. 실제로 경찰이 사체를 찾아냈을 때 구덩이 속에 혼자서는 들 수 없는 큰 돌들 때문에 발굴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걸 끄집어 내야만이 사체를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다 놀랐다니까. 얼핏 봐도 혼자 들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제 우리 그 힘 좀 잘 쓰는 형사들 둘이가 들었네. 둘이 두 사람이 들어낼 정도로 한 80kg 정도 무게고. 과연 이 돌들은 모두 혼자 힘으로 메우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날 뭐 같이 온 사람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네, 없었어요. 네, 없었고 네. 진술했던 것처럼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도 한 번도 없었고 주차장에 딱 두 대 있었으니까 우리가 타고 갔던 차하고 이효성 씨 차하고. 그 공범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묻으러 올 때 혼자 왔겠습니까? 여럿이 와서 묻었겠지. 이제 다른 공범이 있었다면은. 그럼에도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남습니다. 이효성은 자살 전 형과 친구에게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속에 사건과 관련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평범하게 잘 부탁한다. 잘 그 처리해줘라 하는 그런 그 저기지 다른 뭐 어떤 죽음과 관련된 그런 그 동기는 없었습니다. 통상 자살하기 전 누군가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심경을 털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유서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이유를 설명하기 싫었을 수도 있을 거다. 뒷일을 잘 부탁한다 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더 걱정스러운 일이었고 자기가 이미 저지른 그 범행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효성은 사기 수배자로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현금 1억 7천만 원은 이 씨를 위한 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내 모녀가 살해된 후 그 돈 중 1억 원은 이효성이 유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종자로부터 그 나온 금액이 그 거의 그 지인들한테 일부 많이 흘러 들어간 것을 보면은 돈을 자기가 그 필요해서 그 쓰고 죽이지 않으면은 그 계속 그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달림을 그 자기가 그 없애기 위해서 아마 극단적으로 그런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만을 노린 것이었다면 가로채고 잠적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내 모녀를 모두 살해한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이 본인에게 매우 큰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억 7천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엄마, 비애 여성뿐만 아니라 그 딸들까지 모두 다 살해를 했어야만 했다는 것은 좀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문에 만나본 지인들 역시 그의 범행 동기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걸 왜 죽였는가 모르겠다. 그 죽일 이유 하나도 없었는데 돈이 뭐 50억 막 몇십억 이렇게 관계되면 문제가 되는데 거의 1억 얼마 갖고
허용한 거 외에는 프로야구에서 4번 타자로 이름을 날리다가 은퇴한 이효성은 2001년 광주에서 웨딩업을 시작해 사업가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마사회와 순천에다가 진출한다고 하니까 순천에 다 마사회 건물 집사 해가지고 순천 역전 앞에다가 그 땅을 24억 5천만 원 딱 현찰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경마 사업을 위해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짓기 시작했지만 지역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마사회 측에서 끝내 사업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마사회에서 그것으로 갔다가 4년을 넘게 끌어버리니까 부도 안 날 사람 없죠. 결과적으로 이자에 사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능땡이가지고 돌아가고 270억이나 되었어요. 큰딸을 제외하고 집안에서 살해된 세 모녀의 사이는 경부압박 질식사. 이들 사체에선 범인의 범행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 양상이 다르다고 했지만 사실은 크게 봐서는 다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오래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에 제압을 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손, 팔, 다리, 가슴 뭐 이런 데 크게 상처가 없는 것. 흉기의 공격이 한 번이나 두 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런 걸 봐서는 유형이 비슷한 종류의 살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체는 얼굴이 옷가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확실하게 사망을 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얼굴을 가리는 행동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서로 면식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살인 행위 후에 그 피해자들의 얼굴을 좀 보기가 불편하거나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둘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김 씨를 살해한 이 씨가 범행이 발각될까 봐 자신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딸들까지 살해하게 된 것은 아닐까? 네 명을 살해했던 걸로 봐서 뭐 갑자기 살인 의지를 가졌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애초부터 살해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 씨가 며칠 동안 여행을 가자고 하는 등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 가방을 그 점포도 확인해 놓고 또 가방도 사고 또 운반용 그 손수레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 전화도 하고 한 것으로 봐서는 그 사전에 어떤 범행을 계획하고 이 뭐 치밀하게 그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씨는 왜 선친묘소 근처를 암매장 장소로 선택했을까? 눈에 잘 띄지 않게는 했고 자기만이 아는 장소를 택했고 그런 것을 보면 좀 은밀하게 그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한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 모르는 비면식범들이 사체를 유기하는 그런 장소와는 좀 다르죠. 그런 의미가 큰 장소에 가서 그 피해자들을 유기했다는 것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그렇게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죄책감을 좀 회복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녀 피살 사건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다중살인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씨의 행보는 기존의 다중살인자와 달랐습니다. 다중살인이 종료된 이후에 바로 근접한 시간에서 살인과 자살이 연속성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다중살인이 발생한 시점과 자살한 그 시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당히 격리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씨가 증거를 없애고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자살할 계획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 것일까?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본인이 경찰의 수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 결국은 생을 포기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살아서
맞닥뜨릴 용기와 자신감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직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차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원해서 한 일이 아니고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일단은 개입이라는 표현 자체는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의 범행에 대한 그런 정당화 내지는 합리화가 필요했던 것처럼 들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그런 범행을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알 외지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과 함께 두 사건 속에 숨겨진 범죄자들의 심리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분석해볼 사건은 뭔가요? 예, 오늘은 이제 2008년도에 발생됐던 그 이호성 사건이라고. 그 사건과 이제 그로부터 10년 뒤에 발생됐던 2018년에 강진 사건이라고, 그 두 개 사건을 놓고 공통점, 그리고 이제 그 공통점으로 보이는 가운데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차이점, 네,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살인 사건은 저도 그때 기억하는 게, 저도 야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호성 선수를 기억을 해요. 해태 타이거즈가 한창 그 전성기 시절에 4번 타자였잖아요. 은퇴하고 잊혀져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서 상당히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진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뭐 방송을 하진 않았지만 용의자 자살을 하고 시신이 나오고 이런 뭐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때 제보를 내고 뭐 제보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을 교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분석하실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이호성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호성 살인 사건부터 좀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호성 사건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발생된 사건인데요. 이전에 그 유명한 야구 선수에서 이미 은퇴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사업가로 성공을 했었죠. 네, 사업가로 일시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성공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금전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호성이 그 알고 있던 그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과 그 여성의 그 세 딸, 그 일가족 네 명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전남 화순에 그 시신을 암매장했어요. 나중에 그 시신을 발굴을 해보니까 처음에 세 명은 실내복, 잠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집안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큰딸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그 일 이후에 만나서 차에서 살해를 하고 그 시신들을 서울에서부터 화순까지 옮겨서 이제 암매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 본인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이호성 살인 사건과 좀 우리가 비교해 분석해 볼 강진 살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 이호성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10년이 지난 2018년에 발생이 된 사건인데, 이 유력한 용의자인 그 김 씨가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의 딸이 여고생이 있었어요. 또 이제 그 이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용돈도 자주 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이제 귀엽게 대했었는데, 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제의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래라고 제의를 했을 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여고생이 부모들에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야, 나 사실 아르바이트 간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했었고요. 좀 특이한 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것이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나 혹시 그 실종되거나 없어지면 경찰에 신고해줘? 뭐 이런 식의 그 농담 비슷하게 흘렸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를 가는 길에? 가기 전에요. 아, 가기 전에? 가기 네. 전에? 그래서 이제 결국 피해자를 이제 유인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살해를 하고
시신을 뭐 옷을 다 벗기고 머리를 깎인다든가 하는 이런 그랬어요? 네, 이런 행동들 굉장히 엽기적인 그런 행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는 자기 집으로 와서 피해자의 소지품이라든가 이것을 자기 집 앞마당에서 다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 집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어머니가 주위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하게 되죠. 그때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친구가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제안해서 거기에 이제 간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접 집에 찾아오니까 뒷문으로 나가서 바로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 시신이 그 다음날 아침 사건 바로 다음날 네 발견됨으로써 그것도 역시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의 시신은 쭉 찾지 못하다가 사건 일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견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이호성 사건이나 그 강진 사건 둘 다 그 유력 용의자가 자살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거네요. 그렇죠. 2008년과 2018년, 그 10년의 간극을 두고 벌어진 두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볼 텐데 처음 이야기해볼 특징이 뭔가요? 이 두 개 사건이 계획범죄라는 거죠. 계획범죄다? 네, 범행을 시작을 하기 이전부터 나는 범행을 하고 난 뒤에 저 사람들 또는 이 사람을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실행했다는 거죠. 두 사건 다요? 네. 살해라고 하는 그 시점을 놓고 이전에 있었던 그 여러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호성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일이 있기 얼마 전부터 이 여성의 그 예금을 뽑아가지고 다른 은행에다가 또 예치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또 찾아서 현금화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는 여행을 갈 거다. 어디 이사를 놀러 갔다 온다, 갔다 온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더 안심하고 이제 기다린 거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나왔던 혈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잉크를 뿌린다든지 해서 현장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있었고요. 또 이제 미리 뭐 비닐이라든가 가방을 다 준비를 해요. 아, 시신을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시신을 옮기는 것이 또 CCTV에 포착이 된단 말이죠. 그걸 보게 되면 이거는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마치 여행 간다고 했으니까 여행 가방 자연스럽게 그걸 다 고려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례를 염두에 둔 그 계획범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강진 사건 같은 경우는요 유력한 용의자 김 씨와 그 피해자의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친구 관계를 유지를 했었어요. 오래된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제외할 때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이 유력한 용의자 김 씨의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르바이트 하는 거를 만약에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었으면 그 사람은 범행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식당에 범행하기 며칠 전에 피해자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같이 식사하자고 불러요. 네. 저는 그걸 아주 의미 있다라고 봤거든요. 셋이 식사한 자리를? 식사한 거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뭘 확인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봅니다. 그 딸에게 아르바이트를 그 가는 것을 제외했는데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용돈을 받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기 부모에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정말 고맙다. 우리 딸 아르바이트 시켜줘서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자기는 안 하는 거죠. 안 하거나 정말 아르바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아,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계획적이죠. 만약에 강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아르바이트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연구 미제 사건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 씨가 자기 친구의 딸을 불러낼 때 뭐가 없어졌냐면 통장하고 도장이 없어졌어요. 누구의 통장? 그 여학생의
통장과 도장이 없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 가출과 연관을 시킬 수 있어요. 아, 실종됐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외출할 때 어디 나갈 때 통장하고 도장 들고 나가는 학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시신을 처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보게 되면 머리를 깎이고 옷을 완전히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발견됐을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확정지을 수 없는,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 피해자 유가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우리 딸이 아니다. 아, 처음 발견했을 때? 네. 왜냐면 머리가 다 깎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집에서 쓰는 전기 그 이발기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례를 염두에 두고 했었던 그런 그 범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좀 완전 범죄를 꿈꿨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강진 사건 같은. 강진 사건은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이호성 사건 같은 경우는 완전 범죄라고 우리가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이호성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어떤 부채가 200억 이상이 이제 문제가 돼서 지속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은행에서 그 인출한 그 돈의 액수가 2억이 넘지가 않았단 말이죠. 1억 몇천이었는데 그것을 일부는 자기 그 친척에게 넘겼고 일부는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내연녀에게 돈의 일부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뭔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강진 사건하고는 좀 다른 것이, 그 여성을 포함해서 나머지 그 딸들과 같이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거죠. 강진 사건과 이것은 완전 범죄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조금 그 결이 좀 다르죠.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호성은 내가 이 범행을 저지르면 내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질 거다라는 걸 알고도 이걸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본인의 그 극단적 선택까지 계획을 한 거라면 그걸 포함하는 완전 범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호성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전체적인 플랜이 나중에 최종적인 극단적 선택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고. 이호성 사건과 강진 살인 사건 두 사건의 두 번째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시신을 어디에 유기하거나 매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사건 다 시신을 유기하거나 매장을 했던 그 장소가 본인의 부모님 산소 근처라고 하는 점이죠. 부모가 묻혀 있는 그 무덤 근처에다가 유기를 한다라는 사건은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흔치 않잖아요. 흔치는 않죠. 그렇죠. 흔치는 않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미래에 있어서의 행동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거든요. 과거의 경험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묘소니까 그쪽을 자기가 따라가서 뭐 이렇게 매장하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학습 효과. 즉 다시 말해서 그쪽에서 자기 부모의 그 시신을 묻는다든지 장례식을 했었던 그런 경험.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것처럼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이 범행 수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그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그 경험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2018년도에 환경미화원이 자기 동료를 살해를 했는데요. 시신을 처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담당하는 그 구역에 시신을 마치 쓰레기 봉투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미리 갖다 놓죠. 갖다 놓고 이제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미리 갖다 놓은 그 시신을 그 쓰레기 차에다가 싣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신변의 옆에 있는 동료에게 좀 같이 들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싣고 바로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각을 시켜버려요. 완전 범죄를 꾀한 거죠. 그런 것도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그 경험적 요소가 내가 여기다가 싣는 모든 것들은 다 소각로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죠.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보다도 더 좀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모 근처에 자기가 그 시신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신을 부모가 옆에서 좀 이렇게 뭐 돌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는 것은 아닐까. 왜 그러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인천에 있는 그 노래방 주인이 손님을 살해해서 또 매장을 뭐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자기 부모 근처에 뭐 매장을 하고 한 것은 아닌데 그 시신을 처리한 그 장소에 가가지고 제사를 세 번인가 네 번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이 좀 편하게 하려고 죽게 만들었지만 뭐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크게 원한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한 그런 그 행동들도 있단 말이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그 시신들을 자기 부모 근처에다가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익숙했다. 과거에 그런 어떤 그 학습의 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그 부모와 같이 이렇게 묻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들으니까 더 이해되네요. 부모 묘소 근처에 묻었다는 부분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적으로 꼽히는 마지막 특징은 아무래도 둘 다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일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뻔뻔하고 이의적인 인물일 것 같은데 의외로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호성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굉장히 알려진 그런 그 야구 선수였고 인기가 대단했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미 그러한 그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의 칼날이 자기를 갖다가 점차적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을 했을 텐데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서 검거가 된다면 그 얼마나 큰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본인으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 굴욕적인 그런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호성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의 최종적인 그 결말을 본인이 이미 예견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강진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결말을 즉 극단적 선택을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한 완전 범죄를 추구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날 적발이 돼버렸잖아요. 황급히 도주하는 모습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집 후문의 CCTV를 자기가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 찍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 씨의 극단적 선택은 자기의 완전 범죄가 완전히 반전돼서 뒤집어져 버렸다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느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다면 본인이 만약에 검거가 됐을 때는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왜 너는 친구의 딸을 범행 대상으로 했느냐, 그 이전부터 그렇게 했느냐, 머리는 왜 깎였느냐,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제 발생됐던 초등생들 그 실종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와 연관돼서 또 본인에게 또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사람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본인이 검거됐을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또 이 두 사건이 똑같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그 극단적 선택에 대한 결정을 이호성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전에 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강진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찾아오고 전화가 오고 했을 때 그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유력 용의자가 자살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인데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차이가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네요. 돈 때문에 일가족 4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이호성 그리고 자신의 친구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 씨. 이 두 사건 모두 이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뭐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데 이번에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호성 사건 같은 경우는 4명의 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이 됐고, 또 강진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또 피지도 못한 그런 그 어린 그 여학생이 또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인데,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건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만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와의 그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예컨대 아까 강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피해 여학생이 자기 친구에게 혹시나 뭐 실종되면은 경찰에 신고해 줘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본능적으로 본인이 그 당시에 느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관계를 맺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뭐 좀 이상한 징후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좀 때로는 이렇게 한 번씩 그 좌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됐지만 이런 사건들이 그냥 나중에 좀 시간이 그 경과함에 따라서 다 잊혀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을 도출시킴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 알 외전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날카로운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가 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는데 약간 웃음기를 띠면서 자기의 어떤 친근감을 표시하는 듯한 제스처를 썼단 말이죠. 그건 이미 이제 장대호 머릿속에는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 알 외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시간도 두 사건 속에 숨은 범죄자들의 심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해 볼 텐데 오늘 함께 알아볼 사건은 뭔가요? 사실 이 두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방향이 안 된 사건이에요. 우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서울 한 모텔에서 발생됐던 몸통 시신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장대호 사건. 그리고 이제 강서구 PC방에서 발생됐던 그 김성수 사건. 그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심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사건명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이름도 뭐 얼굴도 공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정확한 사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그아리 분들을 위해서 사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8일입니다. 한참 더울 때였죠.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서 지배인과 손님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지배인을 그 범인이었던 장대호가 하고 있었고 한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술이 좀 취해 있었는데 보통 이제 모텔 가게 되면 선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선불인데 손님이 술에 좀 취해서 선불을 안 한 상태였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숙박료가 한 6만 원 정도 됐는데 뭐 3만 5천 원으로 좀 깎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거기서 종료가 되고 돈을 안 낸 상태에서 그 손님이 방에 들어갔죠. 아, 돈을 안 내고? 안 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장대호 입장에서는 그거로 이제 끝나면 되는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이제 분을 사귀지 못한 거죠. 그 일이 발생되고 난 이후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지나서 본인이 이제 흉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마스터키를 열고 그 방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겠죠. 네. 바로 이제 이 흉기로 살해를 하는 거죠. 자고 있는.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고 나중에 이제 좀 처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합니다. 방 안에서? 그렇죠. 모텔에 관련된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용이했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이용해서 한강 쪽으로 나와서 아,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네, 자전거를 이제 옮긴 거죠. 그 시신의 일부를 지점마다 좀 다르게 유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발견됐죠. 네, 그 몸통이 처음 발견됐죠. 네, 몸통이 발견됐죠.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경찰이 그 근처에 있는 모텔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했었어요. 장대호도 참고인 비슷하게 혹시 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장대호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결국 검거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대호 경찰 체포된 이후에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예. 이 신상공개 결정이 됐고 얼굴도 다 노출된 상태에서 검거가 돼가지고 이제 압송되는 그런 과정에서 통상 이제 언론에서 반성하지 않습니까? 피해자에게 뭐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네. 그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야 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송치가 되고 난 이후에 또 한번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는데 약간 웃음기를 띠면서 자기의 어떤 친근감을 표시하는 듯한 뭐 그런 제스처를 썼단 말이죠.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아니 기억해보면 그런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유영철, 지존파 이런 사람들도 내가 죽인 살해한 이유는 이거다. 근데 이거는 되게 또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아 다르죠. 네. 그런 태도가 상당히 보통 일반인들한테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인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속에 숨어있는 장대호만의 또 숨은 심리 메커니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장대호의 그 당시 행동을 우리가 보려면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라고 네. 하는 그 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그 이 장대호가 꽤 많은 인터넷 활동들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지식인, 뭐, 이런 쪽에 답글도 달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좀 눈에 띄는 것이 고등학생이 나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질문을 했을 때, 네. 장대호가 그 지식인에 관련된 댓글을 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아이를 찾아가서 의자를 들어서 그냥 모서리로 머리를 찍어라. 의자 모서리로? 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너를 갖다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와. 근데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 있을 법한 범행도구를 활용해서? 도구를 네. 활용하고 그 부위를 설정해 주는 거죠. 가장 아플 수 있는 부위를 설정해 준 거잖아요. 예, 네, 그 모서리니까. 와.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선제적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아, 이 장대호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살아오면서 본인이 당했던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예상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강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자기의 생존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늘 장대호와 함께 분석해볼 두 번째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그거는 이제 장대호 사건이 발생되기 한 1년 전인데요. 2018년 10월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PC방에 이제 김성수라고 하는 20대가 있는데 PC방을 가게 돼요. 네. 들어가는데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 바로 옆에 약간 지저분한 것들이 있었나 봐요. 네네. PC방 관리하는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욕을 하죠. 이게 좀 치워달라고. 치워달라고 해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남성이 치워줬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깔끔하게 치우고 네, 알겠습니다, 손님.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본인의 입장이죠. 본인은 나름대로 주관적인 어떤 불만을 느낀 거죠. PC방 사용료가 1,000원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네. 갈 테니까 나 여기 기분 나빠서 안 한다. 다른 데 간다. 자, 돈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1,000원을 환불해 달라. 네, 환불해라. 네.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감정들이 상했겠죠. 둘 다 상했을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둘 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당시 이제 경찰이 나와서 보니까 뭐 경찰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기는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거기에서 그러면 나중에 오후에 주인이 온다니까 오후에 와서 1,000원 받아가라. 이제 그렇게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CCTV가 이렇게 쭉 설치가 돼 있었는데 경찰이 가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때 좀 특이한 것이 김성수가 자기 집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뛰어가는 게 어느 정도 뛰어가냐면 100m 뜨듯이 막 뛰어가는 거. 그렇게 뛰어가서 또다시 뛰어오는 게 그 거리에 있는 CCTV에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온 거예요. PC방을 한번 이렇게 가서 보니까 PC방에 이제 없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이미 쓰레기를 보러 바깥에 나온 상태에서 이제 어디서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컬레이터에서 타고 내려오는 뭐 그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시비가 붙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김성수가 가지고 온 흉기로 쓰러진 상태에서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알려져 있기로는 뭐 거의 한 70~80회 정도 네. 공격을 해서 결국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 발생됐죠. 아, 이 사건도 정말 좀 잔혹하고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김성수에게서 보이는 심리 메커니즘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뭐 1,000원 때문에 사람은. 네. 근데 저는 좀 거꾸로 봅니다. 그 1,000원이 아니라 한 10만원이었다면 어땠을까? 10만원이었다면? 네. 만약에 이제 김성수의 입장에서는 시비가 됐던 그 돈의 액수가 1,000원이 아니고 네. 뭐 하다못해 뭐 만 단위 뭐 하다못해 2~3만원 정도 됐으면 본인이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피해자를 이해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아. 주인이 아닌데 그 돈을 갖다 내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다. 그러니 오늘 오후에 와서 주인을 만나라. 이랬을 때, 그래, 뭐, 이해한다.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건 아르바이트 하는 그 입장이긴 하지만 뭐 여기서 바로 자기가 줄 수 있다라고 내 돈 줄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1,000원을 안 주고 결국 이제 경찰이 와서 경찰까지 출동해서 그러면 오후에 와서 받아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작 천원 때문에 근데 김성수가 바라보는 시각은 1,000원 가지고 나를 또 오후에 오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1,000원짜리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요.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 그래 그냥 1,000원 안 받아도 좋다 라든가 그럼 뭐 나중에 지나가다가 오후에 오겠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감정 같은 것을 증폭을 안 시키면 되는데 소위 자가 증폭을 시킨 거로 보여요. 말씀 들어보면 김성수의 심리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갈등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걸로만 판단하면 되는데 증폭 계속 본인 안에서 증폭이 돼서 네. 진짜 그렇게까지 뛰어가서 흉기를 가져올 정도로 증폭이 된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 좋지 않은 대처법이죠. 아, 무섭네요. 근데 갈등 상황에서 분리기지 못해서 그렇게 막 전속력을 다해서 네. 흉기를 받았다는 게 근데 그렇게까지 100m 달리기 할 정도로 급하게 뛰어갔다 온 이유는 뭘까요? 오직 그때는 무시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김성수가 언론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네.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도 죽고 그래서 죽여야겠나 하는 생각도 그때까지도 분을 사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막 숨을 헐떡거려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죄책감이 있거나 반성하거나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이는 거죠. 장대호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물어보면 나는 이런 답변을 해야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김성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 약간 위축된 그런 그렇죠. 부분은 있어요. 네. 그 장대호에 비교해서는 네. 본인이 막 아주 뭐 떳떳하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만 바보가 됐구나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 정말 나는 1,000원을 요구한 거는 정당하고 그 1,000원 정도는 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돈도 못 받고 나만 바보가 됐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둘 다 자기의 범행이 정당하다라는 게 좀 깔려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그리고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두 사람이 뭐 공통점도 좀 보이고 차이점도 좀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건 속에는 어떤 공통된 심리 메커니즘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공통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요? 네. 모멸감. 가해자가 그 피해자하고 상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모멸감 같은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사소한데 목숨을 걸지?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분노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사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순간적으로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범죄 행동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성 아우고스티누스가 이 범죄 행동과 생각 간의 관계를 묘사한 5단계라는 게 있어요. 5단계. 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데 그게 1단계예요. 네. 두 번째,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나에게 좋은 점이 있을까? 화가 나면 막 욕을 하면 화가 좀 풀릴까? 뭐 이런 생각들까지는 하죠.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이 3단계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예. 이 범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통 이제 그 세 번째까지 생각을 하고 그만두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그 네 번째는 뭐냐? 그래도 좋다 그러면 해요.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겠다. 그래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 저 단계는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섯 단계인데 지금 이제 장대호하고 그리고 이제 이 김성수의 그 사건 전개 과정을 보면 세 번째 단계가 빠져버린 거예요. 1, 2, 3, 4, 5단계인데 그 3단계가 거의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삭제가 돼버리고 바로 4단계로 가고 난 이후에 일을 벌이고 5단계에는 이 두 사람이 다 후회를 안 해요. 합리화를 하는 거죠. 정당했다. 네, 나는 정당했다. 뭐 너 태어나서 나한테 그러면 나한테 또 죽을 거다. 이런 얘기. 나는 억울하고 분하다.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다섯 단계에서 본인을 합리화하고 있고 내 그동안의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3단계가 쏙 빠지게 된 이유는 그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 모멸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요.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에 뭐 10배, 100배의 보복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모멸감을 그 자기가 받아들여서 증폭시키고 자기 내부에 있는 그 공격 메커니즘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단계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교수님께서 두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른 가장 큰 이유가 모멸감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모멸감은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느끼는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보통은 좀 적당히 참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왜 장대호랑 김성수는 이 모멸감에 대해서 그토록 과민하게 반응을 했던 걸까? 그게 이제 아까 최초에 얘기했던 개인적인 특성하고도 많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혹시 그 컵 있습니까? 네. 컵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컵으로 설명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마음의 여유가 이만큼 있는 사람, 이만큼 있는 사람, 요만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분노 같은 걸 막 이렇게 쌓아온 사람들인데 이거 가끔씩 한 번씩 털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계속 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붓는다. 모멸감을 요만큼 줬다. 그럼 이제 이미 여기까지 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만큼 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넘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자주 이걸 비워줘요.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공간을 넓혀주면 이러한 오멸감이 온다 하더라도 소화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증폭을 시키니까 누가 여기 약간의 자극만 해도 넘쳐흐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런 빈번히 접하는 오멸감에서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 간에 있어서의 이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야 되죠.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모멸감을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내가 이걸 붙지를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팁을 드리면 반말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저희 뭐 작가들한테도 뭐 나이 어린 작가들한테도 다 어리지 않아요. 그게 나이 차가 있는 건데 이게 착각이 뭐냐면 나이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어리다라고 하는데 어린 애들은 진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어리지 성인식을 하면은 다 그 성인 그 그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조금 적을 뿐이지 어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옛날 그 조상들이 다 어떤 경험에서 우러난 건데요. 그분들이 한 얘기들 중에서 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말로 시작한 범죄가 진짜 많잖아요. 말로 시작하죠. 유독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보복운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쉽게 날 무시한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는 평생 차선 변경 안 할 것 같이 남 차선 변경하는 거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차선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넣는 순간 악셀레들을 밟아요. 너가 어떻게 감히 내 앞을 특히 이제 차가 작은 차일수록 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깜빡이를 하나 켜고 한 대를 먼저 보내줘요. 한 대를 먼저 보내주는 거를 뒤에서 있는 차가 보고 그리고 들어가면 막 불을 깜빡거리거나 빵빵거리거나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 좋은 팁인데요? 이제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깜빡이 딱 넣고 한 대 보내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근데 두 대를 보내면 안 돼요. 만만하게 봐요? 두 대 보내면은 저거는 제껴버려요. 저거는 만만하게 뭐 그냥 와요. 아, 그래요? 그게 심리예요. 아, 그런 심리가 또 적용이 되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운전대를 잡고 주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야.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하거나 때로 무리하게 굴거나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빈발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 그게 이제 자기가 한 그 여러 가지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뭐 신분 사회가 폐지가 된 게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돈을 얼만큼 가졌느냐, 직업이 뭐냐, 뭐 학력이 뭐냐, 하다못해 안 되면 나이 가지고 이제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늘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영원한 갑도 을도 없어요. 그렇죠. 예. 제가 여기에서는 갑이지만 저희가 뭐 을이 될 수 있고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남을 존중하고 리스펙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리스펙을 하면은 남들이 뭐라건 간에 그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남들 외부에서 찾는 것 같아요. 리스펙 그렇죠. 받기 위해서 뭔가.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전환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것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서서히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자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차원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고 우리가 아 그런 잔혹한 사건들이 있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제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 10%만 느낀다 하더라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네. 교수님과 함께 범죄자들의 심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봤던 그알 외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교수님, 어떠셨나요? 오늘까지 한 6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뤄봤는데, 사건에 대해서 뭐 토의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좀 느끼고 또는 얻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떤 그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사건 자체의 내용에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뭔가, 뭘 조심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의 그 토의나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편으로 끝내서 좀 이제 그아리 분들 아쉬운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한 그알 외전 7번째 시리즈, 다음에는 더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윤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